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방역부터 환경 미화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청년 징검다리 봉사단을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땀냄새 진동하는 복싱체육관. 국가대표 출신의 관장님에겐 훈련만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 후, 야. 자, 과장 이제 저희 이제 가봐야 돼. 시간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 나머지 알았지? 수고했어. 약속 시간이 되면 복싱 전문가에서 방역 봉사단으로 변신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힘드신데 방역 봉사를 하면서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나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 장비에 안전복장까지 갖추고 나면 현장으로 출동! 이보다 더 듬직할 수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제보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곳을 제가 이제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동한 곳은 식당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방역봉사 해드리러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손님의 발길은 줄어들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식당가. 방역봉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을까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구석구석 전부 다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바이러스 그걸 세균을 다 예, 저희가 제가 짓밟아야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된 청년 징검다리 봉사단은 청주 지역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탄 봉사, 빵 나눔 봉사, 방역 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역해드리러 왔습니다. 방역봉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하루에 출동하는 장소는 적게는 10군데에서 많게는 20군데 이상. 무거운 기계를 들고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는 2월달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시작한 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굉장히 더웠잖아요. 예, 굉장히 더웠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든 만큼 제가 힘든 걸 떠나서 그만큼 저희 소상공인 더 힘드시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힘든 건 하나도 없죠. 봉사가 힘들면 안 되죠. 예. 힘든 거 없이 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봉사를 생각 안 해요. 제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그거를 뿌듯합니다. 작은 나눔은 큰 희망이 된다고 하죠. 청년들의 활동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제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정도 수준인데 이런 방역 활동을 청년 징검다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개인이 하기 힘든 부분들을 또 무료봉사 형태로 해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청년 징검다리에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고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녁 9시 청주시 율량동의 번화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방역 봉사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으면서 환경 미화 봉사를 하려고 저희 회원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마음 맞는 청년들이 모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착한
따뜻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거리를 청소하는 손길에는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각자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거리 정화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상인들에게도 조금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함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거리에는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촬영하다가 제가 봤는데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음료수 좀 제가 좀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청년 징검다리 봉사단. 가슴에 품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뭐 우선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웃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예, 봉사하고 싶어요. 뭐 저희도 같이 자영업을 하지만 뭐 저희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민 또 시민분들이 많이 같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